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세계에서 신냉전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세계 질서가 새로운 변곡점에 직면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도 엄혹해지고 있고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외교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진영 편향적인 종속 외교가 대한민국의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외교 노선을 보면 친구 아니면 적, 뭐 아니면 도 식의 이 단세포적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익이 완전히 실종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루어졌다. 이 말을 듣고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정부 여당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다케시마라고 하는 것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면서 일본이 독도에 붙인 가짜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는 걸 정해서 억지로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일본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일본해도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본해는 세계 지도에 원래 동해, 이스트시라고 표현되어 있던 것을 일본이 억지로 일본해라고 붙여놓고 전 세계 지도상의 이름을 바꿔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필이면 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그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공식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동해를 일본해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굴욕적인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대비하는 것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5년의 차이로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3년간 받았고 일본으로부터 36년간 무력 점거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먼 역사에 간극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외교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에 직결됩니다. 미일의 아바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익 중심의 균형 잡힌 실리 외교를 펴야 합니다. 신냉전의 희생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경제 고통지수가 IMF 이후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에 이제는 서민 증세 폭탄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절망과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간간무소식입니다. 한우가 폭락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암소 무더기 도축입니다. 시중에 유행하는 말로 장난하십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 세금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올려야 되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가격 오를 줄 모르고 세금을 올렸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 정권이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정말 현장의 고통이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장난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부 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쁜 품종으로 농사 지어야 된다. 우량 품종으로 농사 지으면 사주지 않는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 퇴행적 강권도 문제인데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안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그냥 농사 짓지 말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쌀값 안정은 농민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식량 그리고 농업 문제는 안보 문제입니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아들이 노무현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